얘는 그래도 일단 오늘은 원더풀 스토리를 읽어볼게요. 여기죠. 두번 읽을게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어요. 요한복음 20장. 마리아는 너무나 슬펐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이에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무덤으로 갔어요. 무덤을 막아 놓았던 커다란 돌이 무덤 안에 녹아져 있었어요.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말했어요. 누가 예수님을 가져갔나 봐야지. 제사진을 달려가서 무덤을 안에 보았지만 예수님이 그곳에 없었어요. 누가 예수님을 가져갔나 봐. 마리아가 말했어요. 제사들이 돌아간 후에도 마리아는 엉엉 울고 있었어요. 울면서 눈을 굳게 무덤을 안에 들여다보았어요. 왜 울고 있어요? 누구를 찾고 있나요? 그 사람이 물었어요. 누가 예수님의 신진을 가져갔어요? 마리아가 대답했어요. 마리아야, 그 사람들이 몰랐어요. 마리아는 깜짝 놀랐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분은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 마리아는 너무나 기뻤어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너가 같이 머물러 있는 수가 없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늘에 있는 나의 집으로 가야 한단다. 예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알려주겠니? 내가 먼저 갈릴리 바다 앞에서 기다릴게. 있겠다고 말이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랑했어요. 이거 읽어줄게요. 사도행전 1절 8절 말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앞에서 만난 제자들에게 부탁했었어요. 온 세상으로 가고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 했던 일곱들을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어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하신 후 예수님 제자들을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곧 구름이 가려져서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알려주었어요. 여러분도 보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거예요. 예수님의 부탁을 기억하고 지키고 전하는 여러분이 되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쓰러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죠? 곧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도 하셨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그렇게 하실 수가 없었어요. 제자들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만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수 있다는 오직을 한분 하나님인 것이요.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이곳도 가고 저곳도 갔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용감하게 전했어요. 예수님이 죽었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죽이려고 했는데도 말이에요. 빼리네요. 제자들이 용감하게 예수님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은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했어요.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가는 길을 알고 싶었어요.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할 제자들이 싫어하며 감옥에 가두려고 또 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자 기뻐했어요. 더 열심히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여기가 끝이네요. 오늘은 원더풀 스토리를 읽어주는데 어땠어요? 재밌었나? 그럼 다음에 또 봬요. 안녕!